여러분, 여기가 살레시오 수도회인 것 같아요. 가톨릭 수도회 중에 하나고요. 아빠가 고등학교를 살레시오 고등학교에 나왔거든. 생각이 났어요. 예, 여기가 살레시오 수도회고, 사실 살레시오 고등학교는 여기 아니에요. 좀 뭐 딴 데 가는데, 사실 오늘 뭐 살레시오 고등학교는 뭐 딱히 동선의 계획이 없기는 해요. 지금 옆으로 가면 전남대예요. 전남대 정문으로 가고 있어요. 광주에서 가장 크고 넓은 그리고 전통을 지닌 대학교 국립 전남대학교에 왔어요. 네, 여기가 정문이고 엄마랑 아빠가 여기 전남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엄마랑 아빠가 나온 학교를 태어나서 처음 와봤어. 대학까지 다 졸업해놓고 와서 성지순례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고 왔거든요. 저 뒤에 전남대학교 학생들 같은데 아마 이제 이번 주말이 5.18 전에 이게 마지막 주말이다 보니까 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서 팀별로 나눠서 뭐 학교 성지순례하고 뭐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사학과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뭐 5월 15일에 뭐 서울에서 뭐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뜨끔할까요? 나 서울에서 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전남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용봉탑인데 사실 이 용봉탑 그냥 탑 이름이 용봉인 건 여기 원래 동네가 용봉동이라서 그런 거에서 시작한 것도 있어요. 호남고속도로에도 용봉 나들목이 있죠. 전남대학교에서 사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대학생들이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이 여기 전남대학교라고 그래요. 전남대학교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적지 1호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진짜 꼭 와보기를 권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토요일인데 와 여기 모여서 토요일인데 이렇게 학생들인지 뭐 지역 주민들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축제 분위기야. 보통 대학 축제를 주말에 했었나? 라떼는 안 그랬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시국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되니까 50명 이상의 행사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가려고 50명 안 넘는 것 같고 뭐 이쪽도 뭐 농구도 50명 안 넘는 것 같고 글쎄 뭐 각자 떨어져 있으니 뭐 근데 진짜 대학이 축제가 2년 동안 없었잖아. 뭐 축제 분위기라도 다시 내는 게 어디야. 근데 휴일에 축제한다는 건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일단은 나는 서울에 다른 대학들 축제 이제 아는 사람 초대받아서 갔을 때도 주말에는 안 했거든. 전남대학교 주변 골목길은 역사를 걷는 우월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각종 증거물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 여기서 보면 이제 주이택 신부님이 하느님 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그 이야기가 있죠. 전두환 씨가 조철현 비호 몬신율 관련된 사건이 있었죠. 조 비호 몬신율께서 돌아가신 상태인데 전두환 씨가 사자 그 비하 발언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그 재판이 안 끝났었어요. 그 재판이 안 끝났는데 전두환 씨가 죽었어. 전두환 씨는 끝내 이 5.18과 관련해서 사죄를 한 적이 없죠. 내가 이번 5.18 컨텐츠를 하면서 내가 역사학자다 보니까 최대한 좀 중립을 좀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중립을 지킬 수 없는 주제가 딱 하나가 있다면 이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내가요 우리 집안이 광주랑 되게 인연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친가 쪽도 그렇고 외가 쪽도 그렇고 호남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대학을 광주에서 다녔던 사람들 많단 말이죠. 5.18을 겪었던 때였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내가 유공자의 아들이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희생을 당했으면 나는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존재감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도 전두환 씨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분노를 했거든요. 작년에 전두환 씨가 죽었죠. 전두환 씨가 끝내 사과를 안 하고 죽었단 말이야. 사실은 지금 내가 전남대 정문 앞에 카페에서 조금 길게 쉬다가 나왔어요. 핸드폰 배터리 좀 충전을 시키고 나오느라 그랬는데 날씨가 좀 더워지려고 막 낮에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좀 열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발열을 잡느라 좀 충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가 충전이 거의 다 끝났을 때쯤에 학생들이 전남대 정문 앞으로 나오면서 길거리 행진을 하는 거예요. 5.18 기념해서 그 전에 마지막 주말이다 보니 길거리 행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예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그랬지만 나도 이와 관련해서는 전두환 씨를 규탄을 할 수밖에 없어. 아니 그리고 사과도 안 하고 죽었잖아. 물론 저승에서 죄값은 치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두환 페드로 형제님. 그러고 보니까 저기 버스 노선이 419번인데 용봉동 일대가 뭔가 기념비적인 버스 노선 번호들이 많아요. 419번 있죠? 전남대 정문 앞에는 518번이 다니더라. 의도한 버스 번호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물론 이제 그 권역별로 그 버스 번호를 나눴겠지만 419번, 518번 굉장히 의미 있는 버스 번호인 것 같네요. 지금 여기는 이제 광주역 위에 있는데 원래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선로가 옛날에는 경전선 본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앞에 이제
선로 하나로 줄어들잖아요. 그 선로를 통해서 이제 그 광주 구 도심을 광주 도심을 동쪽으로 돌아서 남광주역을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효천역으로 해서 화순, 고성 그리고 순천으로 가는 그게 이제 서부경전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서부경전선을 광주 뭐 도심에서 좀 더 외곽으로 뺀다고 극락강역으로 가기 전에 좀 남쪽으로 빼서 서광주역 효천역으로 해가지고 화순, 고성, 순천으로 가는 경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앞에는 선로가 끊겨 있고 철길이었던 터가 지금은 아마 녹지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 남광주역은 지금은 이제 광주 도시철도 1호선만 다니고 있죠. 그런 식이 됐는데 그 효천역도 지금은 이제 경전선이 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 경전선이 본선이 옮겨져요. 서부경전선 본선이 인성리역에서 해남, 강진, 그 다음에 고성으로 가요. 아예 그냥 전라남도 남쪽으로 가는 걸로 이제 본선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은 끊겨요. 그러면 이제 광주 쪽에서 고성으로 내려가는 선은 이 길로 옮겨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서쪽으로 해서 광주 송정역에서 남쪽으로 간 다음에 조금 갈라져서 거기서 나중 혁신도시를 거쳐서 화순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성으로 간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광주역은 이미 이제 경전선의 역할을 끝났고 지금은 여기는 광주선이라는 별도의 선로로 운영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몇 년 기다리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선로를 그대로 활용을 해요. 여기까지의 선로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여기부터는 이제 새로 공사를 해가지고 광주, 남원, 함양, 서대구까지 있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달빛 내륙선을 만든다고 하죠. 여기서 달은 대구 달구 머리고 빛은 이제 광주 빛골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광주역이 지금은 좀 이제 사람들 수요가 없어서 지금 저쪽은 에스컬레이터로 운영을 안 하던데 아까 올라올 때 불편했거든요. 달빛 내륙선이 연결되면 아마 아예 각잡고 목포역에서 포항역까지 운행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이제 광주역에 다시 KTX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인데 여기가 그래도 광주역에 차고지도 있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치가 있는 역이란 말이지. ITX 새마을은 광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KTX가 일로 안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에게는 조금 잊혀진 역이 되는 거죠. 광주 2호선은 여기 광주역으로 연결이 된다고는 하는데 지금 요선은 이제 광주선인데 여기 광주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셔틀 열차가 있더라고. 처음에 올 때는요 아예 그냥 광주역으로 올까 하고 환승 티켓을 찾아봤더니 그것도 시간을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광주 송정역에서 좀 대기 시간이 좀 있더라고. 사실 그래서 아까 올 때는 그냥 광주 송정역으로 와서 아예 그냥 서쪽부터 끊고 동쪽으로 오자.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 서울 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따 출발할 때 여기서 출발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여기 광주역이 옛날에 이제 사실상 호남선 광주선 사실상 딱 반반 나눠서 다닐 때는 되게 수요가 많았거든요. KTX가 갑자기 하남동에서 합류를 할 때 선로 서쪽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광주역으로 분기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 버렸을. 여기가 나름 그 성지잖아. 5월 20일 밤에 시민들이랑 경찰들이랑 대치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내가 오늘 번화가길을 많이 안 골라가거든요. 번화가에서 다 그 비켜가는 길로만 걷고 있어요. 아까 그 초반에는 광주 1호선 쪽 길을 많이 걸었었는데 사실 광주 1호선이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 길 안 가거든요. 솔직히 광주 1호선이 4량짜리 열차인데 아, 광주 송정역에서 타는데 자리가 많더라. 아 물론 광주 송정역이 광주 1호선의 거의 서쪽 끝인 것도 있어요. 아시아 문화전당 그쪽도 옛날에는 도청이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도청이 나갔잖아요. 금남로 말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한 곳을 긁어주지를 못하고 있어 이 광주 1호선이. 물론 지금 광주역에서 아시아 문화전당 쪽 제일 빨리 가는 길 내가 좀 고르긴 했는데 그래도 꽤 큰 길이거든요. 토요일 오후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다. 아 물론 지금 17시가 넘어가지고 야구 시작하는 시간이기는 해. 어쨌든 진짜 사람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요 길이 독립로거든요. 이게 독립로라는 이름이 붙은 건 이제 요 근처가 또 광주 학생독립운동 관련 유적지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오는 길에 광주 북동성당이 있었어요. 이게 북동성당이 공동주교자 성당인데 사실 거기 성모상 사진을 하나 찍어왔거든요. 이게 올라가 화면에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가 좀 이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미사를 해볼까 하고 미사 시간 찾아봤더니 거기도 19시 30분이 미사 시간이더라고요. 아직 미사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일단은 그 저녁 미사 시간이 되기 전에 컨텐츠를 최대한 많이 뽑아놓고 이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좀 먹고 서울을 가고 싶은데 지금 그 시나리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